누가 마르틴인데? 그렇지. 정훈 선수는 아니세요? 어허. 얘기해주세요. 다 무서워. 예를 들어 벌레 무서워하고. 저도 하는 게 무서워. 굳이 뽑자면 높은 거, 높은 거, 높은 거. 이 그거 못 봤어요 이거? 검 가서 탄 거. 졸고! 졸고예요 졸고 승민. 그럼 오승민 선수는? 저도 높은 거. 안녕하세요. 잠깐. 뭐? 아주 거소본 곳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놀이 기구도 못 하고. 무서운데 하는 거 언제 깨달으셨어요? 초등학교 때. 어떻게 하다가 높은 곳에 갔을까요? 높은 곳. 살다 보면 올라가잖아요. 아 그래요? 피디님 왜 이렇게 적극적이세요 오늘? 코치님. 네. 어떤 걸 좀 무서워하십니까? 동물 어떤 거요? 뱀. 어릴 때 했죠. 오. 그리고 최준형 저거. 뱀 같은 저 형. 없는데 여기? 없으면 여기 다 적어주시면 돼. 뱀 뭔가 말 텐데? 이거 만드는 다 이거 아닌가? 아니에요, 저쪽만. 안녕하십니까? 사실 있는데 약해 빠지는데. 하나도 없습니까? 아 물어보고 찜하는데 막 일할 때 벌레를. 벌레 잘 잡으십니까? 싫어합니다. 정훈 선수는 아니세요? 어허. 저 귀신 무서워합니다. 귀신의 집 못 들어가요. 놀래키는 게 싫어요? 그 분위기가 싫어요. 아 공포 영화 너무 보세요? 공포 잘 안 봐요. 굳이 찾아서 안 봐요. 동네가 안 봐요. 풍어도 무섭고 귀신도 무서운데. 그럼 놀래키고 못 하십니까? 목숨 걸 못 하죠. 귀신. 근데 귀신이 더 무서워요? 네. 아 그럼 막 공포 영화 보면서 소리 지르고. 공포 영화 안 봐요. 전 제 손 주고 공평하고 견디고 있어요. 저 귀신이야 귀신. 귀신은 있다 없다? 없다고 믿는데 이거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나오잖아요. 무섭더라고. 귀신의 집 가능하십니까? 나 못 가요. 진짜 못 가요. 저 진짜 못 가요. 몰라요? 네. 지금 상황은 있습니다. 화내는 사람. 혼내는 사람이 무서워요 지금. 아. 저 근데 자이로드롭 잘 탑니까? 이거 다 안 타요. 오~~ 벌레 잘 잡습니까? 그 생명 살려줘야 돼. 오~~ 귀신은? 귀신 안 있습니다. 본 적이 없어요. 저도 저를 무서워하니까 저한테 안 나타나는 거 그나마 자연재해라고 생각했어요. 안녕하십니까. 저 아는 거 하나 있어요. 높은 거. 맞아요. 진짜 싫어요. 저 이거 와이프는 뭐야? 저 그런 거 진짜 무서워요. 저 비행기 좀 무서워. 그러니까 네. 터블런스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그거 좀 싫어. 근데 자연이 보면 작년에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이 리프트 탔거든요. 진짜 거기서 죽을 뻔했고 그 산에서 산으로 넘어가는 또 리프트가 있어요. 높이가 200m예요. 이 땅이랑 그 높이가. 네. 거기서도 죽을 뻔했고 이러고 갔어요. 그럼 놀이기구도 못 타세요? 안 타는 거예요. 놀이공원 한번 가야 돼. 전 자연재해. 그냥 BPA도 그렇고 무서운 것 같아요. 아. 무서운 거요? 네. 사빵. 아까서 뭐 했다가 제일 무서운데요? 안 됩니다. 네. 투표 맛있어. 상수형이들. 이 글씨가 박세훈 글씨인데? 맞긴 한데. 진혁이 뭐야? 나도 친해. 형수님이랑 제 와이프랑 친해요. 사적으로 연락 많이 하고. 그래서 서로 와이프랑 거짓말을 못하지. 나 진영이 더 개많거든. 오, 그대로다. 무서워하는 거 하나 골라주시죠. 한번 해명 한번 해주시죠. 많아요. 막 벌레 보시면 막 소리 지르세요?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럼 잡을 수 있어요? 동물이 무서워요, 동물. 귀신은 안 무섭고. 누가 한 거예요?
사진 있었어. 어떤 동물 무서워하세요? 강아지. 저희 집 개 빼고 강아지. 고양이 무서워. 지지는 무서워. 고양이 별로 안 짖잖아요. 눈이 무서워. 이 중에서 붙여 보죠. 네. 저를 무서워함. 너무 scared. Earthquake, tsunami, hurricane, tornado. Thank you. 안녕하십니까. 유승민이 제일 무섭다고 했는데 말하면 들어내니까 제일 무서워요. 알려주세요. 모욕하는데 알려주세요. 아 진짜.